TV의 TV. 웹젠은 자사의 대표 MMORPG 뮤온라인의 IP를 활용해 중국은 물론 한국 시장까지 점령했는데요. 올해에도 웹젠의 행보는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뮤 오리진, 중국 게임명 전민기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웹젠. 올해에도 중국 시장 공략에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 내 업계 간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서 중국 게임사에서 지금 그 경쟁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력 IP, 유명 IP를 확보를 해서 게임을 출시하는 방법을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게임 업체 룽투게임즈와 두 번째 뮤 온라인 기반 IP 제휴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오는 3월 중국 현지에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룽투게임즈 관계자는 뮤는 현재까지 중국에 1억 4천만 개가 넘는 계정이 만들어진 게임 IP로 해당 IP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중국 게이머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며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웹젠은 지난해 말 중국 최대의 게임 플랫폼 업체 치우360과 자사의 MMORPG 썬 리미티드 에디션의 게임 IP를 사용하는 게임 IP 제휴 계약을 발표했는데요. 8억 명의 회원을 확보한 중국 치우360과 IP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하며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사가 직접 진출하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신뢰할 만한 회사를 선택을 해서 진출하는 게 저희 쪽에 더 큰 이득과 그 추가 이후 발생될 수 있는 IP 제휴 사업에 좀 더 큰 활용할 수 있고 생각하여 이번에 360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 진출을 고민할 때 게임 IP 제휴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웹젠. 2016년에도 다양한 게임 IP 제휴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헝그리의 TV.